대표적인 진보단체인 참여연대 간부가 조국을 옹호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집행위원장은 사실 이름 유명한 분이고 저희들도 뭐 참여연대와 관련돼서는 무조건 다 이제 김경률 위원장 인터뷰가 많이 나갔던. 네. 굉장히 참여연대 핵심 간부인데 조국 옹호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어요. 문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조국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윤석열은 MB 구속, 사법농단, 쌈바 등을 처리 내지는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자가 불편하냐, 후자가 불편하냐, 그러니까 조 장관이 불편하냐, 윤 총장이 불편하냐, 시민사회에서 인내하는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권력 예비군, 어공, 예비군 XX다, 더럽다, 지저분한 X들아, 이 위선자들아, 구역질난다, 잘 살아라, 위선자, X들아. 김병 박사님, 네. 김경률 참여연대 위원장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국 장관에 대한 공정성의 위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낯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열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88만원 세대라고 하는 책을 썼던 우석훈 경제학자 같은 경우도 이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경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공인회계사 출신일 겁니다. 그래서 금융, 이 재벌개혁 등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려고 해왔고 아마 박용진 의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조금 전에 산발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과거의 대한민국 기득권이 갖고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제도로 좀 도려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쭉 걸어왔던 것 같은데 그분 입장에서 조국 장관 의혹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 글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잘못 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개혁인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게 권력인 것이냐 라는 메시지로 저는 사실 읽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면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된다라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개혁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진영 논리를 완전히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의 문제는 무엇인가 덮어버리게 되고 가는 것이 사실은 참기가 어려웠던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 이런 메시지들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꾸준하게 다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속하지 않은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사회를 조금씩 진일보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속 시원한 메시지들을 본인 스스로 용기 있게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경률 위원장이 예상 외에 또 강한 메시지를 썼어요. 그런가 하면 진중권 교수도 최근에 또 입장을 냈습니다. 조 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보여준 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요 두 문장이 제가 좀 헷갈리는데 개혁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문장과 중략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적격자임은 틀림없다. 이 두 문장을 놓고 보면 사실 저 두 문장이 배치되는 문장이에요. 앞에 문장은 조국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개혁이 진짜 개혁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지만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적격자다. 앞서서는 조 장관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도덕성에 흠집이 있다라고 해놓고서 뒤에서는 검찰개혁의 최적격자. 이 모순을 보면 박정하 대변인, 장영 교수님 누가? 제가 설명을 왜냐하면 네. 저거 저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우리 김진 앵커님이 또 짜식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방송한다고 할까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유시민 이사장한테 혼났잖아요. 예, 저 중간에 빠진 부분을 예. 하면 사실 저 두 문장이 연결돼요. 뭐냐하면 진중권 교수가 지금 왜 저렇게 이슈가 됐냐면 정의당 탈당계 낸 것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심상정 대표 전화 받고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변으로 한 얘기예요. 내가 왜 철회했느냐를 얘기하다가 사실 자신이 정의당을 나오기로 결심을 했던 건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기를 그러니까 사전에 장관 그 임명 전에 철회하기를 바랬는데 안에서 거기에 대한 나의 이제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그렇죠. 장관 됐잖아요. 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는 큰 그림에서 다시 철회를 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본인도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 윤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도덕상에 분명 문제가 있어. 저거는 그래서 그랬는데 이미 된 바에 그럼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서 봤을 때 왜 조국이냐란 말은 개인의 조국이라는 개인의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장관 이전 한 10년, 8년 전부터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검찰개혁이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시스템을 긴 시간 연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예를 들어 검찰총장을 뭐 날린다든가 뭐 한다든가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큰 시스템이 바뀌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바꿔야 이게 정말로 바뀔까를 고민하는 사람을 굳이 꼽자면 또 아이러니하게 조국 장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이제 그 두 문장이 배치가 되지 않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조국 사실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는 재판에서 따질 것이고 지금 윤리적인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장관이거든요. 우리 장관을 왜 고위공직자라고 합니까? 그만큼 예.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덕성, 윤리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무죄냐 유죄냐 보다는. 근데 저는 오히려 저 두 문장이 배치된다는 그 해석보다는 예. 윤리적으로 문제인 사람 사람이 검찰 개혁의 그 총대를 메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게 과연 맞아?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배치가 안 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우리 장 교수님이 또 선하신 분이라 이제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항상 또 하나만 조금 붙이자면 판단하셔도 그런 건데 곧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또 하나만 예, 설명해 주시죠. 그 아까 시스템 문제다라고 했고 긴 시간 조국 장관만큼 시스템을 고민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적임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걸 제가 역설로 다시 반발을 굳이 하자면 이미 시스템이라는 걸 본인이 구상했다면 이걸 그냥 제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제가 듣고 싶은 건 장 교수님은 예. 제안하시면 돼요. 다른 분이 장관 선하신 분이니까 예. 진 교수의 의도도 선하게 받아들이셨는데 저같이 좀 이제 베베꼬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혹시 김병민 박사님 네. 앞에 이제 좋은 말 다 한 거예요. 근데 마무리는 근데 뭐 조 장관이 최적격자다. 네. 한번 돌려서 또 비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적격자임에 틀림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으면 본인 스스로 왜 탈당기를 제출했으며 본인 스스로 정의당이 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데스노트에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저간의 상황들이 다 있었던 것이고 공정성에 대한 위배, 도덕성에 대한 문제까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간에서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들이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고 심상정 대표가 손을 잡으면서 진중권 교수까지 탈당해서 나가는 마당이면 얼마 전에 윤수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우리 정의당은 맛이 가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만큼의 위기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도 마지막에 마지못한 상황 속에서 정의당이 손을 잡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조국 장관이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검찰개혁을 끌고 가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모든 것들을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장관에 대한 개인의 역할보다는 이제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니까요. 그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입법 제도화 과정에 힘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조국 장관 한 사람의 수사 문제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면 진정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취해야 될 선택지는 조국 장관이 매달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개혁은 돼야 된다. 진중호 교수의 저 발언이 상당히 그냥 쉽게 들리지 않는 뭔가 울림이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